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주님 앞에 택한 바 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창세 전에 우리 주님은 대한민국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대한민국을 세우시니라.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 대한민국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소망이 뭡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또 이 깊은 흑암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걸 보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선포될 때 우리 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혼돈이 마지막까지 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로 공허함,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이런 공허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끝나요. 우리 하나님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까 우리 김영은 전도사님 그 공산주의에 관한 이 실체를 우리가 이제 이 짧은 강의로 우리가 들었는데,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세계를 다 점령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어쩌나, 이 공산주의 이것이 우리 교회 안방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황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아직은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시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서실 때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고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을 응시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응시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죠. 서셔서. 우리 예수님 서시는 장면을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일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이 권세로, 이 능력으로 주님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뭐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영들과 싸우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이 끔찍한 영들, 음란의 영들, 공산주의의 영들, 전체주의의 영, 이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김을 완성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스탈린이 어떻게 하고 레닌이 어떻게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고 또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 사상을 또 변조해가지고 뭐 네오 막시즘을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 안방까지 우리 애들의 머릿속까지 다 점령했는데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승리의 완성,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재현.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다 말아먹은 역사죠. 완전히 패망한 역사이죠. 그래서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해가지고 진짜 이 패망과 이 죽음으로 미끄럼 타듯이 그냥 내리꽂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열왕기하 또 역대하 예레미야 조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볼 때 너무 처참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 상황과 저절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헬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시리아 아람이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그리고 성전을 끔찍하게 더럽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정말 끔찍하게 초토화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아닐 거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산화될 수가 있어? 다 그러셨어요. 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는데 대한민국이 패망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계명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고의 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날 때부터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완전한 그분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의 역사를 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꼴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막스가 무슨 일을 했고 레닌이 무슨 일을 했고 스탈린이 무슨 일을 해서 이 인간들이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놨다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하지 말자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호세아 5장 15절. 호세아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세아 5장 15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내가 어딘가 가 있겠다는 내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주님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이 모인 이 성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회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성회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주님 작년 한 해 참 어렵게 우리 분투했죠. 정말 우리 어렵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요, 주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앉았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은 참 특별한 인물이죠. 다윗은요,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지질 않아요.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다 이겨요.
그리고 다윗은 이 땅에 만 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죠? 요나단을 향하나요? 만 개의 화살이 그 옆에 장군 요압을 향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이방자, 이방 사람들의 화살은 다윗을 겨냥하죠. 하지만 다윗은 화살이 지나가가지고 여기 찰과상을 입어서 붕대를 감고 댕겼다는 말도 없어요. 그 모든 화살을, 자기에게 쏟아지는 모든 죽음의 화살을 다윗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신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구약의 인물이에요. 아닌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겠죠. 그런데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윗의 뿌리인 우리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구약 인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 다윗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신약교회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왜 나타났어요? 장막의 원형은 모세의 장막인데요. 왜 다윗의 장막이 등장하냐고. 왜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세우신다고 아모스 9장에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장막이 원래 장막인데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하고 구도가 달라요. 모세의 장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다윗의 장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밖에는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예표하는 장막입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눈을 맞춰 주시고 내게 손을 뻗쳐 주시는 놀라운 이 다윗의 축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주님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겠다 하는 장면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하게 했던 다윗의 행동을 저는 시편 27편 8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어요.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 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두 다 침묵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했거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야 너 가라, 내 주님 갈게요, 너 일로 와라, 내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이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그 다음에 계속 27편에 펼쳐집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주님은 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15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찾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오라!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돌아왔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이 땅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엄연한 말씀을 주셨죠. 회개하라. 네, 주님 회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몇 년을 어떻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 2017년서부터 우린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로 어줍지 않은 회개였지만, 정말로 형편없는 회개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반가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하냐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찾으래요. 추구하래요. 내 얼굴을 찾으래요. 내 얼굴이 너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왜 찾죠? 첫 번째는 필요해서 찾고요. 두 번째는 사랑해서 찾아요. 그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 태도이죠. 왜 보고 싶죠? 왜 만나야 하죠? 첫 번째는 필요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만나러 가겠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겠죠. 그런데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낯을 피하여 그랬는데 원어로는 얼굴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돌이켜서 얼굴을 떠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한다는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죠. 어디로 돌아가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파님이라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임재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뜻과 존재, 그분의 임재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했다면 너는 이제 내 얼굴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내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싸움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이 싸움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는데 금식도 많이 하셨죠. 철회도 많이 하셨죠. 회개 정말 많이 했죠. 여기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금식 많이 했고 회개도 많이 했고 뭐 40일 회개, 70일 회개기도, 120일 회개기도 계속 회개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회개는 다른 누구 아닌 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 필요치 않은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몰록에게다가 자식 갖다 주면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될 거라고 굳게 믿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우스우니 죄 짓는 게 너무나 편해졌지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지요. 그래서 그 죄가 이 대한민국,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대한민국 구원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안방까지 죄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과 음란과 탐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리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죄된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누구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이것을 버리고 너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교회는 진정한 실권자입니다. 교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예요? 이 땅의 좌파 세력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권을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정권의 주인이에요. 지금 이 좌파 세력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아무도 못 이겨요. 지옥 권세 아무도 못 이겨요. 이 땅에다가 지옥을 펼쳐놓는 그 권세는 아무도 못 이기는데 그 권세를 이기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게 누구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정신 차리면 끝나요. 이 나라 끝납니다. 열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괜히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괜히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사실이에요. 영원히 사실인 게 진리죠. 사실은 맨날 바뀌잖아요. 그 사실이었다 아니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사실은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서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도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흥은 내가 너 찾아가는 거야.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찾지. 네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너를 쳐다보지.
네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나는 너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 주님은 상거가 먼데 주님이 저 멀리서 쳐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뛰어오셔서 나를 덥석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암이 왜 안 나요? 지금 바로 우리 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암이 안 나요? 어떻게 질병이 안 꺾어져요?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부흥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요? 부흥이 지금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군지 지금 생각나세요? 아나니아도 젊어서 죽었고 삽비라도 젊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이었구나. 젊은 교회의 리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진짜 이것이 알고 싶다예요. 이 이상한 죽음. 이것이 알고 싶다. 헌금을 드리다가 이들은 죽었어요. 헌금도 소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더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너는 뭐가요? 밭을 판 것에 조금을 감췄거든요. 뭐 다 팔겠다고 서약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걸 다 드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요? 그 전에 바나바가 자기가 판 걸 다 바치니까 바나바를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권위자로, 이제 거기에 권위자는 위로하는 자리지만 진짜 권세가 있는 그런 리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밭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팔아서 바치자 이렇게 하고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5절에요. 5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보죠. 삽비라가 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요 지금 교회에 무궁무진이에요. 교회에 충만한 게 거짓말이고요. 교회에 충만한 것이 시기 질투고요. 그리고 교회에 충만한 것이 탐심이고 교만이고. 근데 왜 안 죽어요? 왜 아무도 안 죽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내가 권위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것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죽어요. 이게 뭐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재의 방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영광 안에서는 그 거짓말도 사람들을 다 쓰러뜨렸어요. 그 죄악이 그 영광 안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초대교회에게 부흥이
왔어요. 초대교회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죄도 설 수가 없었어요.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구하는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 모든 범죄자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1장 3절 좀 띄워주실래요? 요나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의 죄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간 것이 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 떠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호세아 5장 15절처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 때문에 광풍이 왔고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그렇게 버림을 받을 뻔했고 요나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는 요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고난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영광을 다 투자해서 하늘 영광, 우리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전부를 주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기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전에 이회창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대통령 때부터 뭐 시장에 나가서 후보들이 뭐 배추를 나른다든가 연탄을 나른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TV를 보지 않는 거기 그 남대문 시장에 TV를 아마 안 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회창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인지를 잘 모르고 거기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왜 여기 길을 막고 이러냐고 하면서 이해창 그 후보한테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다 민망한 거죠. 그래도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TV로 보는 우리도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후보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참 그분에게 합당치 않은 그런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니까 국민으로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대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지요. 이가봇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이방 사람들이 훔쳐갈 수가 있어요? 웃사가 그걸 만졌다가 그대로 죽는데
여호와의 법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죠.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신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너희가 고난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그 법궤가 걸어 나가신 거죠.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아마 법궤가 다 걸어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만치 나가셔서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끔찍한 불법이 판을 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가 대우받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찾지 않는 악한 습관을 오늘 버리고 그리고 주님 저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대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는 이김 밖에는 없어요. 계속 이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좀 응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 지르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소리 질러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주님을 응시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참 어설픈 것이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윗처럼 지금 주님께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게요. 이렇게 주님께 대면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지금 나갑니다.